오늘은 3분 느바 소식 고고! 폴 조지가 23-24 시즌 클리퍼스의 정규 시즌 일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동 거리로 따졌을 때 30개 구단 중 1위이며 다른 팀들보다 대략 5,000km는 더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에도 15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엔 해당 기간 동안 5승 10패라는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폴 조지는 앤서니 에드워즈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는데요. 젊은 스타 선수들 중 에드워즈가 최고의 알파라고 할 수 있으며 굉장한 스타성이 있는 선수라고 덧붙였네요. 제임스 하든이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와 대화를 나눴다고 하며 세 선수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클리퍼스 빅4가 탄생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네요. 일각에서는 조엘 엠비드가 프랑스 대표팀보다는 미국 대표팀에서 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합니다. 만약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미러키를 떠난다면 잠재적인 행선지로 레이커스와 뉴욕이 거론되고 있네요. 데미안 릴라드의 트레이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포틀랜드 팬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틀랜드 GM 조 크로닌의 최대 관심사는 릴라드 트레이드가 아닌 스콧 핸더슨의 잠재력에 있다는 루머가 있으며 포틀랜드 팬들의 82%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핸더슨을 트레이드하지 않고 지킨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1994 농구 월드컵 이후 미국 대표팀 선수로 단일 경기 최소 15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 이후 오스틴 리브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조 시아트가 50-50의 루즈볼 상황을 30-70으로 만드는 중요한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네요. 브로니 제임스가 선천적인 심장 결함을 가진 것으로 검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치료가 가능한 것이며 치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아들과 함께 NBA에서 뛰고 싶다고 했던 르브론 제임스의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 농구 월드컵에 참가 중인 조던 클락스는 다음 시즌부터 함께 뛰게 될 이탈리아 선수 사이먼 폰테키오에 대해 그의 경기를 볼 기회가 있었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23-24 시즌부터는 포지션 구분 없이 올 NBA 팀이 선정되며 최소 65경기 이상 출전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규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네요. 포지션 구분 없는 올 NBA 팀 선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 미국전 이후 왼쪽 내전근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타나시스 아테토쿤보가 MRI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크리스 두아르테와 사샤 베젠코프 선수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군요. 데릭 존스 주니어는 댈러스 구단과 계약하기 전 마이애미 합류를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전 NBA 선수 노리스 콜이 이집트 리그 팀으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